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.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.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노래는요, 사실 그 내용은 작사가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너무 아프신데 또 불구하고 간호를 하면서 제발 이 사람을 지켜달라고,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해줬던 이 사람을 지켜달라는 그런 애원을 하는 노래입니다. 떠나지 말고 제발 나와 같이 같은 하늘 아래 끝까지 있게 해달라는 슬픈 노래죠. 저에게 있어서 가수란, 그리고 항상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, 숨 쉬는 거? 아니면 살아가는 의미? 뭐 그런 거? 슬프고 즐거웠을 때, 요 근래 들었을 때 제일 슬펐을 때는요, 노래를 열심히 한다고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데 막상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의 빈손일 때, 그때 너무 힘이 들고요. 과연 끝까지 제가 80, 90, 100살 될 때까지 노래를 할 수 있을까? 과연 그럴까?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뭐 응원 속에지만은 스스로를 자꾸 핀찬하게 될 때가 너무너무 슬프고 힘이 들고, 가장 기뻤을 때는요, 요 근래 들었는데 제 노래로 프로포즈를 하셨대요. 프로포즈를 아주 멋있게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라고 노래하시면서 드디어 두 분이 성공하셨다는, 그게 너무 기뻤고요. 왜냐면 제 노래가 어떻게 보면 참 슬프게도 슬픈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너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나보다 더 많이 이뻐해줄 테니까 나에게 와라 라고 청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또 너무나 기뻤고요. 또 한 가지는, 이게 슬픈 건지 기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떤 팬분께서 그러셨어요.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는 노래였는데요, 이제는 제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뭐 같은 하늘 아래 안 계시지만 정인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불러요 라고 이렇게 말해 주셨거든요. 그때는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, 여튼 그러네요. 그래서 열심히 저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노래를 안 했더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, 노래를 안 했더라면 아마 시집가지 않았을까요? 시집가서 뭐 그렇게 지지고 뽑고 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? 모르겠어요. 그러게요. 모르겠네요. 그래도 아마 노래는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. 노래를 하면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요,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노래를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다가오셔서, 지금 제 노래 가사말처럼 병상에 부모님이 계신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,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, 그때 저는 노래를 할 때 그 가사말에 충실하게 노래를 불렀었나, 내가 이분은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하면서 그때 깨달음도 많이 얻었고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, 마음에 치유를 주시는 분들, 주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노래를 해야겠다 라는 것을 느꼈던, 네, 2016년 병신년 빨간 원숭이띠 해의 여정이는요, 정말 원숭이처럼 재주도 많이 부리고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서요, 제 노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라는 노래로 우리도 좀 지켜주시고 국민도 좀 지켜주시고 나라님들께서 모든 걸 좀 지켜주시면서 좀 더,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. 제 노래 또 도나도나 있잖아요. 그래서 모든 분들이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올해도요 어김없이 여러분을 제가 또 지켜드리고자 이렇게 또 새해 인사를 한번 드려보네요. 저도 열심히 노래로 하면서 여러분을 지켜드리고요, 여러분들도 저희 가수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요 파이팅하는, 그리고 앵글TV의 멋진 스타 쇼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면서요,
저 여정인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